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기술 선진화와 국산화의 노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웃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을 수요조사하여 연구원, 수요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여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현장 시험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 확인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 아, 바닥이 꽁꽁 다 얼었네. 안녕하세요. BJ 다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너무 춥지 않나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늘 바닥이 얼어서 저처럼 이쁜 여자들이 예쁜 신발을 신고 걷기에는 아주아주 dangerous, 위험해지거든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겨울에 바닥이 꽁꽁 얼었을 때 꼭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거든요. 추운 거랑 바닥 미끄러운 거랑 여기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갈까요? 저희 지한 CNS는 2019년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현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협력 사업 지원으로 기술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모듈형 발열 패널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필름 형태의 발열 원천 기술을 발전시켜 더 새로운 형태의 발열 기술인 모듈형 발열 패널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필드 테스트를 위해서 시제품 발열체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2일자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 연구실에 입주하게 되어 철도연구원의 패밀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지안 CNS 간단한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발열 패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왜 이것이 모듈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그 이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물들의 결빙으로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시설물 고장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우리는 모듈형 발열 패널을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모듈형 발열 패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모듈형 발열 패널은 시작품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듈형 발열 패널을 IoT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요. 이처럼 시공, 패널 간 연결, 관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작품이 완성되면 몇 차례의 개선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모듈형 발열 패널의 실용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모듈형 발열 패널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겨울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겠네요. 안전한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담되네요. 저희의 바람은 성공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겨울에 결빙으로 인해 다치거나 기계 장치 등이 고장을 일으켜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면상 발열체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발열 패널과 그 응용 시장 규모는 국내 500억, 세계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모듈형 발열 패널이 개발 완료되면 이런 큰 시장에서 다양한 응용 제품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기술 인큐베이팅을 통해 기술에 대해 보다 정확히 검증하고 유효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의 추운 한파도 우리의 모듈형 발열 패널로 따뜻하게 녹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